이번 게임은 이것 자체로도 상당히 재미가 있지만은 다른 게임의 기반이 되는 어떤 주제입니다. 고객 평가 항목이죠. 고객 평가 항목은 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 가격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분야의 게임이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고객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응용 게임들도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요것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볼수 있는 구글이죠. 구글의 이제 AI, 구글 렌즈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구글 렌즈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떤 가게를 비추면은 그 가게에 대한 고객 평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꽃을 비추면은 이 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소개되는 그러한 기술인데, 사실은 이론적인 배경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시스템은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비췄을 때 구글 렌즈와 같은 레이팅뿐만 아니라 얼터너티브 어퍼튜니티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신발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그 신발의 가격과 고객 평가 정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더잘 어울릴 듯한 다른 신발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나의 경제력과 나의 취향을 반영한 다른 그것을 신발을 제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부분은 이미 구글로 통해서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알고리즘을 가져왔을 거고, 뒷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게임의 주제가 되죠. 인풋은 이제 레이팅, 고객들의 직접적인 입력과 그리고 리퍼처스 히스토리, 재구매율, 브랜드 로얄티 등등이 이제 인풋 자료가 되고, 아웃풋은 이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구글 렌즈죠. 구글 렌즈에다가 더하기 새로운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이제 Desirable Substitute, 대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사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20만 명에게 제시되는 결과가 다 달라야 되는 거죠. 나한테 어울릴 신발을 다른 사람한테 제시했어도 될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여자한테 어울릴 신발을 나한테, 난 남자인데 남자한테 제시했어도 안 되고, 또 남자 중에서도 나이별, 연령별, 성별, 뭐라 그러나 나이나 연령은 같군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취향에 맞춘다는 거죠. 그 맞추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20만 명이 동시에, 물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길을 가다가 동시에 어느 한 식당 앞에 멈춰 선 거예요. 20만 명이다. 그리고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식당을 비춘다고 했을 때그 식당에 대한 평가, 레이팅은 동일하게, 20만 명이 동일하게 정보가 표시가 되겠죠. 물론 20만 명이냐 어떤 식당 한 군데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팅은 같지만은 얼터너티브 오퍼튜니티는 20만 명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재밌겠죠? 어떤 식당이 매운탕 전문점이다. 딱 매운탕 전문점인데 그 카메라 비추니까 레이팅은 높게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운탕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매운 걸못 먹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일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좀더 적합한 다른 식당을, 인근에 있는 식당을 추천해 줘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스페이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임, 그 시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적절한 어떤 대안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가용하지 않으신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적인 정보, 그리고 퍼스널, 검색하는 사람들의 퍼스널 캐릭터를 또 구성을 그저 고려해야 되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substitute를 그 optimal 기회죠. optimal한 opportunity를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게임들도 또 전개가 되니까 한번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